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정철입니다. 우리 김도현 총장님 과분한 소개 감사를 드립니다. 김도현 총장님은 저보다 1년이 앞서가요. 왜 선배 중에 1년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 후에는 뭐 형이나 동생까지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1년 선배이지만 존경하는 그런 그 선배고 또 과학계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평생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저보다가 머리 하나가 큽니다. 항상 물어보고 사진 찍을 때는 아래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찍으면 저는 나올 수 있고 김도현 총장님은 가슴만 나와요.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제가 포항공대에 한 일곱 번 정도 이렇게 과거에 보니까 반응을 온 것 같아요. 반 정도는 뭐 학술 강연이었고 두 번이 그 신입생 상대로 한 오리엔테이션의 신생들이 뽑아서 이렇게 강의를 조정하게 됐고 한 번이 우리 이제 보직자 저기 한경석 교수님 뒤에 계시는 기획처장한테 불러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보직자로서 강의를 오늘은 아주 주제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주제인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강연이고 또 저 나름대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좋은 그런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정민일생 이사장님 과학계에서 존경하는 선배 과학자시고 또 문광순 박사님께 감사를 그렇게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을 원래는 학생들이 죽을 때까지 모인다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위한 뭐 포스코 학생들의 준비 뭐 이렇게 했다가 이틀 전부터 이 학생들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반화 해달라. 그렇게 해서 포스테키안을 여기서 줄 제목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는 제가 내용을 조금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스테키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사진을 제가 골랐어요. 환희의 찬 사진. 그래서 이 사진을 우리 골라가지고 이 배경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평생 이렇게 행복과 환희 속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는 않지요. 인생은 사실 울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인생은 울면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법칙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너스 러브 라이프. 인생의 영법칙. 일법칙, 이법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거고, 저는 영법칙만 깨달았습니다. 여기 인생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너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왔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건 아마 앞으로 AI 로봇은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호모사피언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울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왜 우냐? 현대의학은 산소의 공급이 있다가 퇴출로 됐다가 뱃속에서는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스스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울면서 그 변환을 한다. 또는 상고가 지금 워낙 힘들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울음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인생은 뭔가 불행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생활 2개월까지 울고 먹고 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냥 울고 그럼 먹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자고 저게 한 2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초상권 침해가 있을까봐 제 외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우냐? 인터넷 뒤적을 한 이것까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피곤해서, 너무 차거나 뜨거워서 기저귀 갈아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뭔가 포옹을 받고 싶어.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울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한 2개월 동안은 자꾸 울다가 2개월 전서부터 이제 방긋방긋 웃기 시작합니다. 노상 웃는 건 아니죠. 엄마 아빠가 그냥 웃기려고 했으면 미안해서 좀 웃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웃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엄마 아빠는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까무러치죠. 자, 왜 웃냐? 결국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의 DNA가 심어진다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증명은 여러분 젊은 분들 하세요.
어떻게 DNA가 이 불행의 DNA가 행복의 DNA로 바뀌는지 그거 밝히면 노벨상 감입니다. 제가 그죠? 아무도 밝힌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행복의 DNA가 심어지고 결국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DNA를 계속 우리가 심고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대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젊은 학생들이 앞으로 인생의 수명을 한 120대를 보면 한 30년을 준비하고 30년은 여름의 절기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 그 모멘텀으로 가을의 절기에 두 번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겨울의 절기에 맞아가지고 인생을 끝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결국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그 시절에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여러분들이 실력도 준비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행복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야 되겠죠. 자, 반세기만에 우리나라를 좀 한번 보라고 합시다. 반세기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보면 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선도화, 2000년대 세계화를 이룬 짧은 시간에 이걸 이룬 세계 유일한 그런 국가죠. 특별히 우리가 놀랄만한 압축 경제 성장을 통해서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그런 국가가 되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역으로 바꾼 세계 유일한 그런 나라다. 그리고 190당의 독립국가 중에서 7번째로 25시 클럽에 가입했다. 디스코 클럽이 아니죠. 숫자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한 반세기 만에 280배, GDP가 570배, 수출액이 10,000배. 우리 SI 논문을 보면 처음 통계가 잡히는 게 1977년이더라고요. 34편이 SI 논문을 처음에 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한 1600배 돼서 세계 12권의 SI 논문입니다. 미국 특허를 보면 1984년에 30건의 특허를 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550대가 돼가지고 세계 미국 특허를 세계 4위권의 나라입니다. 국제 특허를 세계 5위권의 나라입니다. 특허 5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과학, 기술의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이룬 나라라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 한류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걸그룹이 파리에 2012년에 입성했을 때 놀랐어요. 한국에 어떻게 저런 팝스타들이 있느냐. 몰랐어요. 이 걸그룹뿐만 아니라 이 좀 패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990년 말까지는 세계의 유명 저 콩그룹의 예선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부에서부터는 이게 본선의 반 이상을 한국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는 거죠. 또 뭐 이런 대장도 태양을 후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스포츠 면에서 제가 그 3주 전에 몽고로 갔다 왔는데 몽고에 체험하다가 갔다 온 10점 하나가 강남 스타일이야. 거기 쌓인 연기 옆에 있고 그런 한국이 세계에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이만만 계속 듣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지난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그 나라가 됐는데 그런 복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저 가끔 외국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한수 배우고자 하고 싶은 그런 단체에 가서 강연을 가끔 합니다. 그 강연 중에서 가장 제 인상에 남는 강연이 여기 나와 있는 이슬라믹 월드 아카데믹 사이언스, 이슬라믹 세계 과학 할리몬이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이슬람 국가 30개국의 대표적인 학자 100명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종신직이기 때문에 누가 한 분 돌아가셔야 딴 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나라에 평균 3명 정도밖에 못 가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프라이드가 강하고 대개 저녁 만찬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이 와서 만찬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데입니다. 제가 이때 갔을 때 50대 후반인데 가보니까 제가 제일 어려요. 60은 아주 젊은 그런 사람이고 제일 여기 나이 많은 신분이 요분이 요르단에서 오신 분인데 98세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60년, 70년대에
한국을 자문하던 분들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을 와서 과학자로서 정책가로서 자문을 해준 분들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국의 이 아들뻘이나 이 동생뻘인 사람을 데려다가 뭔가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하면서 기분이 어땠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좋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반세기 만에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연 행복한 국가인가? 국가 행복순위를 보면 156개국 중에 41위, 청소년 행복순위 보면 OECD 30개국 중에서 최하위,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1위, 이혼율 OECD 국가 중에서 1위, 법질서 준수 30개국에서 27위. 근데 지금 분노의 공화국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분노의 공화국. 그래서 주한연구 국파원이 말한 이 말이 저는 아주 멋있는 표현이라고, 멋있는 표현이라기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런데 행복을 이룬 나라다. 그런 그걸 하고 있죠. 자,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말로 행복은 성경에서 오는가? 어때요? 성경에서 오네요? 어때요? 성경에서 오는가요? 영화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행복은 성경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행복은 재산에서 오는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재산은? 그 다음에 행복은 권력에서 오는가? 이것도 이렇단 말이죠. 한 분은 자살하고, 두 분은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자, 행복은 인기에서 오는가? 인기 절정했던 많은 탤런트들이 결국 자살로 이렇게 마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올 거냐? 제 행복 메시지는 행복의 DNA를 심는데, 3C를 심고 키워라.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장황한 설명을 서로는 얘기한 겁니다. 자, 21세기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첫 번째 키워야 될 게 크게 키워야 돼. 창의력을 키워라. 아니, 갑자기 행복 얘기하면서 웬 창의력이냐?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내가 행복의 희열을 띌 때가 언제냐? 쌈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아주 좋은 전화를 했을 때, 그때가 무슨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세요? 교수님들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거 못 느꼈으면 논문 좋은 논문 안 내신 교수님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밤에 늦게라도 전화 걸 때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화에 억셉트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죠. 그래도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자, 뇌과학 관점에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요새는 뇌를 실시간에 functional MRI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뇌의 메타볼리즘을 측정하고, 브레인 액티버티를 측정해요. 결국은 보면은, 피가 얼마나 흐르는가, 그걸 이제 측정한다고 해요. 그런 이 가정 하에서, 여기 보면은, 붉은색 부분이 뇌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런 메타볼리즘이 항상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뇌는, 이게 다른 밖에서 여러분 찍은 거예요. 위뇌는 이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인 13명의 이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그 다음 RNA는 평범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가 액티브하게 이렇게 움직인 걸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전두엽 쪽에 이렇게 액티브하게 이렇게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데이터는 뭐냐면은, 이 건강할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복할 때죠. 건강할 때 뇌의 모습하고, 디프레션 됐을 때, 불행할 때, 그때 뇌의 모습이에요. 그럼 큰 차이가 뭐냐면, 전두엽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의력이 있을 때하고 행복할 때에, 액티베이션 되는 부분이 전두엽 부분이 같이 있다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뭐 뇌과학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면 노벨상 꼭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창의력이 필요하냐. 결국은 보면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건데, 하나는
기계의 진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딥러닝 기술이 출현하고 또 하드웨어나 뭐 디지털 빅데이터나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예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놀라게 한 게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계의 바둑 대국이었어요. 사실 정 시작하기 전에 이세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이세돌이 전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 번 연속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좀 무섭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인간 한 번 이기니까 인간의 자존심을 지켰다. 뭐 그러다가 또 한 번 지니까 야 이건 큰일 났구나. 인류의 미래에 큰 장부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보면은 자연적 생물학적 인간인 이세돌과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도구의 인간하고 경쟁에서 패한 거죠. 이건 앞으로 백전백패 패합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둑대회가 AI 바둑대회가 있고 알파고 바둑대회고 인간 바둑대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아직 여전히 감동은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21세기 다양한 로봇이 개발이 될 텐데 이런 안드로 로봇들은 이제는 개발이 돼서 일본 같은 데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직까지 인간 같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죠? 표정이 아주 단서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거는 연초에 홍콩 로봇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이 표정 보면 굉장히 인간 같잖아요.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소피아예요. 이 끝에 인터뷰 사장하고 인터뷰하는 거에서 당신 인간을 디스토리 하겠느냐 화면 시키냐 했더니 예, 난 디스토리 하겠다. 그런 그 끔찍한 얘기도 나와요.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골프에 이 연초에 PGA의 이벤트로 이 홀인원하는 골프 로봇과 홀인원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로봇의 골프대하고 인간 골프대가 갈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은 이제 뭐 밥 얻어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새끼 달라고 3세 애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로봇 하나 하면 되는 거죠. 요리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건데. 자, AI 로봇이 발전을 어디까지 할 거냐. 미래학자 메이커 추바일은 앞으로 30년 후면은 싱귤래리티 포인트에 도달할 거다. 인간의 인지 정도에 도달할 거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아주 섬뜩한 예측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앞으로 호모사피엔스 외에 거의 호모사피엔스에 도전하는 사피엔스가 나오는데 그걸 저는 로봇사피엔스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러분 시대는 호모사피엔스와 로봇사피엔스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니 같은 경우에 손님이 오면 아주 뭐 로봇가 나와서 웰컴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을 CCTV 카메라로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고 누구라고 아이덴티파이하고 모시고 들어가 인지하죠.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커피 같은 거 타주고 그러죠. 또 오바마가 방문했을 때도 아주 뭐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20년 후에 학부학생들은 뭐 40 정도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호모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로보사피엔스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때 예수와 로키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손을 올리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 내리세요. 다 준비됐어요? 자, 첫 번째 질문. AI 로봇 소피아가 인간 나보다 계산 능력이 좋을 것이다. 돌린 사람이시고 손을 높이 올리세요. 자, 그렇죠? 예, 저건 당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피아가 나보다 기억력이 좋을 거다. 당연하죠.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는 당연히 자꾸 진도가요. 벌써 우리 60 넘으면 보라성은 잊어먹는데 저렇게 되죠. 자, 세 번째. 소피아가 나보다 원고 없이 말을 잘할 거다. 당연해요. 저건 당연해요. 그래서 방송 앞으로 아나운서분들은 다 날라갈 겁니다. 소피아가 나보다 마라톤을 잘 빨리 뛸 거다. 저거 당연해.
수업시야가 나보다 창의력이 좋을 것이다. 이건 좀 갈라질 것 같은데. 아, 학생들은 아니고 어른들은 위켜들.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피아가 나보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할 거다. 이것도 아니고, 아, 이것도 갈라지기 시작하네. 그런데 우리 젊은 학생들은 그래도 밑으로 내려서 참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자, 소피아가 나보다 직관력이 좋을 거다. 직관력이 좋을 거다. 이건 아닌 쪽으로 당분간 가기가 쉬워요. 자기 직관력이라는 게 인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김총장님을 처음 뵀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딱 보면은 그거 기억력이 있는 한은 내가 어느 앵글에 가서도 그걸 우리가 앵글러 인베리언스라고 해요. 어느 거리에 가서도 가시 영역에 들어오면은 레코나이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스라고 해요. 그건 인피니트한 정보거든요. 근데 지금 AI 로봇은 개하고 고양이 구별하는데 이제 좀 구별하니까 이제 바뀌신단 말이죠. 그래서 직관력은 그래도 뭐 호모사피언스가 나을 거다 그러는 거죠. 소피아가 나보다 지혜롭게 판단을 잘할 것이다. 이건 어른들 다 아니라고 그랬지.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어야지. 자, 그래서 보면 21세기 미래 직업 변화가 당연히 로봇가 막 치고 들어올 겁니다. 내가 언론에 나온 건데 옥스퍼드 대학 보고서에 의하면 20년 내에 7대기의 직업 중에서 47%가 AI 로봇에 대체하고, 월초 다버스 포럼에서는 일자리가 710만 개가 소멸하고 210만 개가 생성을 해서 500만 개가 잃어버릴 거라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직업들이 사라질 직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직업들이 남을 직업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오른쪽에 있는 직업은 다행히도 과학자, 엔지니어, 뭐 CEO, 뭐 이런 분들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결국 창의력과 감동을 주는 직업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모사피언스의 그럼 정체성은 뭐냐고 대체. 보면은 그 AI 로봇인 소피아의 우월적인 영역은 기억력과 정보 처리 계산 능력,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AI 로봇을 도착하기 힘들죠. 자, 인간 우월적인 영역은 뭐 제가 창의력 있어서가 아니고 제 자유니까 이건 여기에 그 창의력과 감동적인 창작, 표현력, 지혜, 직관, 이거는 호모사피언스의 우월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호모사피언스들은 이 영역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로봇사피언스하고 같이 공생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창의력을 키워야 될 거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현 주소가 오감과 추격형의 아래입니다. 이거죠. 우리가 엄청 양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보통 12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허는 5위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질적인 좌표를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우리의 연구는 주로 이 신지식 창출이나 경제적 가치 창출을 별로 못하는 그러니까 어중간한 연구 이런 연구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역유자양의 연구를 해온 거라는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선진과학 방법이 되려면 신지식 창출을 하든지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든지 이런 쪽의 양극단에 이런 연구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시대는 이 양극단의 연구를 지금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죠. 이런 인식하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뭐냐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주제를 지금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대학의 미션이 뭐냐면 창의적 인재 양성과 결국 기초연구를 해야 된다. 그 미션을 크게 정리를 해주신 거죠. 전략회의는 중요한 강연을 다 참석을 하고 참석 안 한 사람은 중요한 강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간인 중에서 판계되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계속 이 전략회의를 해나갈 겁니다. 자, 창의력 함량을 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부터는 교수님들과 원로분들을 주무셔도 됩니다. 학생들을 참석을 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늦었으니까. 자, 창의력 첫 번째는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고 도전적인 생각을 하라. 결국 보면 인류의 중요한 발견과 발명은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고 도전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죠.
뉴턴의 말입니다. 자연 아주 누가 보는 현상에서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해서 결국 만유력까지 발명을 한 거고, 파인만 50년 전에 작은 공간에 어떻게 많은 정보를 집어넣을 건가, 손끝만한 이 공간에 브리테니카 20톤에 그런 정보를 내가 집어넣겠다. 그런 그 도전적인 생각을 한 게 오늘날 나노과학 기술을 창시하게 그렇게 된 거죠.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의 과학 영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사이언스 캠프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7명의 노벨 수상자와의 대담이었어요. 그걸 이제 저한테 이제 진행을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저한테도 라이프타임 이벤트죠. 노벨상 한두 명끼리 얘기를 해봤지만 7명을 데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그 보면은 여기 알테곡 레이저 발견한 사람부터 하나, 둘, 셋, 넷, 못 받은 사람 뛰고 다섯, 여섯, 일곱, 7명하고 대담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우리가 대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그 자담회를 전면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때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책임지 마라, 숙제하지 마라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그 다음을 또 학부모한테 굉장히 항의를 받았어. 자기가 갑자기 책을 안 읽는다는 거야. 숙제를 안 하라고 그런다는 거. 왜? 노벨 수상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노벨 수상자의 포인트는 남이 한 일만 자꾸만 익숙해하지 말라. 네 생각을 하라. 또 선생님이 시킨 숙제만 하지 말고 그 이상의 일을 해봐라.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의 그 포인트는 그런 도전적인 생각을 해라. 그 포인트였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Law is true until disproven. 법칙이라는 거는 오류가 있다고 될 때까지만 법칙이라는 거죠. 저건 제 얘기입니다. Law is true until disproven이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을 너무 신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법칙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법칙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대성이라는 큰 어썸션이 광속도 c 아니에요. 광속도 c보다 높은 속도는 없다. 근데 지금도 일부 학자들은 그 이상 있을 거라는 믿음하에서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 발견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기초과학과 공학 과목을 좀 착실히 공부하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빨리 세부 전공을 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과학과 공학을 더 튼튼히 해야 되는 게 좋으냐, 그건 학교마다 철학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 세부 전공은 어느 정도 똑똑한 학생은 기초만 튼튼하면 얼마든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세부 전공의 변화는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죠. 특히 바이올로지나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운 게 4학년 졸업할 때는 50%가 거의 틀리는 사실이에요. 아웃데이트 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학부 때 기초 과목들, 물리화학, 생물수학, 또 컴퓨터, 최근에 컴퓨터 코딩, 자동차, 통계, 디자인, 뭐 이런 그 기초들을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바이올로지에서 수학을 모르면 바이올로지 할 수 없어요. 분리학밖에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올로지 해요? 네. 수학 열심히 하세요. 물리를 또 잘 하세요. 그냥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학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뭐 분자화학 같은 거를. 그래서 저런 기초를 잘 학부 때 해두면 그러면 대학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혹시 교수님이 너 왜 세부 전공이 이렇게 약해? 그렇게 야단을 맞을 수 있지만 그건 자기가 복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대학은 2, 3학년 되면서 훨씬 더 넓은 깊은 연구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디지스 같은 데는 기초학부는 학과가 없습니다. 학과 없이 전부 다 무학과로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융복합적인 사고를 키워라. 사실 이공계 쪽의 공부는 전부 다 좌뇌 트레이닝이에요. 우리가 이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인간은 문외도 있잖아요. 문외는 보면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라든가 아트라든가 또는 3차원적인 거라든가 인사이트라든가 이건 문외적인 거예요. 이 문외적인 거는 인문사회 쪽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장래의 창의적인 제품이 결국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 역사, 동서양 철학, 예술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섭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컨트리뷰션, 기여의 태도를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세기 전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반세기 전에 꿈은 뭐냐면 배고픔과 가난에서 탈출이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1964년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1999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 거냐 평균치가 300불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그때 10,000불이었어요. 2049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500불이 나왔다. 저때 되면은 5만불 넘어서 7,8만불인지 몰라요. 저게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희망의 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소득 거의 이제 3만 불에 도달하고 앞으로 선진국에 가는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꿈은 세계와 역사 발전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 그런 꿈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포항공대부터 세계적인 대학이지만 세계를 앞서가는 대학들의 교육 목표를 보면 MIT, To Advance Knowledge and Educate Students, They will best serve the nation and the world in 21st century. 21세기에 지식의 진작뿐만 아니라 21세기에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가장 잘 서브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양성하는 게 MIT의 미션인 거죠. 옥스퍼드 대학 보면은 문화와 사회와 경제적인 그런 그 라이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컨트리뷰션이 나오죠. 유니버설 캠브리지 같은 경우도 보면 또 컨트리뷰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앞서가는 대학의 교육의 목표, 인재 양성의 목표, 학교 존재의 목표가 컨트리뷰션이라는 거죠. 자,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250년간 산업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은 과학수의 추종국이었죠. 다른 얘기하면 과학수의 수혜국이었다.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과학수의 문명의 혜택은 결국은 외국 사람들이 한 외국의 선진국에 사는 걸 우리가 혜택을 본 거죠. 이제 여러분 사이에서는 이 혜택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학자로서는 리차드 스몰리가 그런 의미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60, 카본60로 1996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는 분이죠. 인류가 향후 50년간에 직면할 에너지, 물, 식량, 환경 이런 것들을 과학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구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같이 노벨상을 딱 프로토는 특별히 청소년 과학 대중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토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아니 노벨 수상 됐으면은 좀 뭐 좀 더 높은 레벨의 그런 강의를 주로 다니는지 한 후에 이 초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주로 이 과학 캠프를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좀 시간이 아깝지 않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지식 나눔을 실천하는 걸 실천하는 과학 대중화의 활동이 과학자의 리스폰시빌리티다. 자기는 그거를 통해서 기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제가 도려 양심에게 찔림을 받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기여를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여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분야에 탤런트가 있는지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공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앞으로 과학자와 공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 4년 해보면 내가 과학자나 공학자로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필수마크가 붙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공계 학부 교육을 받았으면
나갈 분야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잡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예시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경제적인 관념이 있으면 기업적으로 나와도 되고 벤처 창업을 했는데 그렇죠. 또 약간 법에 대한 상식을 더 나가기 시작하면 특허 편리상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지적 재산 시대에 특허를 우리가 잘 내야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기술 가치 평가사 굉장히 중요한 그 직업이에요. 저거는 기술을 알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M&A 할 때 저 사람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저를 잘하는 사람 별로 없다. 또 뭐 여기 고위공무원, 또 전문기자, 또 과학적인 사실을 대중들한테 잘 설명해 주신 그런 그 기자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직업들이고 과학 저술과 과학의학 뭐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그림 뭐.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하고 나서 보건 정책적으로 나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공계를 백그라운드에서 나갈 게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공계로 계속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좌절의식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공계 특화대학의 교육의 맹점 중에 하나가 제가 카이스트를 보면은 저런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너는 인생에 나고 자라고 싶기도 한단 말이죠. 여기 교수님 중에서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를 텐데 그건 인생에 나오자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자기의 탤런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좌업을 선택하는 데는 세 가지를 고려하면 좋겠다. 제 좌업이라는 영어 이니셜을 가지고선 첫 번째 joy, 즐거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생각을 하면 어느 때는 즐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뭘 해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즐기느냐가 참 중요해요. 깨지지자, 부려오지자, 오지자, 부려납지자.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더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제가 후반기에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랩 운영하면서 물리를 하면서 즐겁지 않은 사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뭘 하고 싶냐? 자 공무원 하고 싶어. 그럼 내가 1년간 서포트 될까? 그걸 해라.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포항 약간 갑자기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오퍼튜니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응?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축구 좋아하는데, 동네 축구 실력 가지고 어디 세계 나가겠어요? 그건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 지는 거지. 그건 취미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정말 거기서 잘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보상이 있느냐. 그래서 좌업을 구할 때 이 좌업 세 가지를 보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기여를 하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여러분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잘 알잖아요. 가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 그래서 여러분들이 take the road not taken. 이 남들이 가지 않은 눈길을 가야 여러분들이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 이미 남들이 많이 간 발자국에 여러분들이 아무 워커가지고 길고 질질 끌고 가야 별로 의미가 없는 발자국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노벨 과학상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사람들이 올해는 좀 잘못 선정됐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7년 때 거대 자기 저항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대 자기. 자기 이 저항이 이 변하는 그런 현상인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알버트 펠트하고 피터 그룬버그 두 사람만 받고 IBM에 있는 스튜어드 파킨은 못 받았어요. 사람들이 받을 때는 파킨은 왜 못 받냐 다 이상이상하고 왜냐 스튜어드 파킨이 가장 그 분야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피터 그룬버그는 지금 알츠하이머 와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고 그런데 그 두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노벨 심사위원자 취해지니까 그 얘기 한번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벨상은 가장 액티브한 학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사실은 못 받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혹시 친구들 포항공대 정도 오면 친구하고 잠깐 비교를 하잖아요. 저 친구 A, all A이고, 뭐, A 플러스고,
뛰어난 것 같고 그런데 그걸 한 기죽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그러셨다는 것도 아니고 머리 똑똑하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나 하면 좋죠. 좋은 일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이따 포스트에 노벨동산에 저기 하나 갖다 줄 사람들이 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벨동산에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디지스트는 한 네 개 정도 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빛을 노벨 가능이라고 했거든. 빛의 왕자가 몇 개 있습니까? 꽝 네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레이저는 학문의 왕을 배출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욕심이죠. 뻥이다 먼저 때렸죠. 그래서 포함공대는 내고 뭐 디지스트 내고 해야 될 거예요. 노벨상을 탈락. 통계적으로 보면 39세의 업적을 가지고 가요. 39세. 이건 통계를 내가 직접 들은 얘기고 이번에 내경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상하는 나이는 64세예요. 그러니까 25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39세 넘은 분들은 포기하시고 39세 전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일 하나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게 잘 인용되고 응용되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죽은 사람한테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그러다보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포스텍 성공 신화에는 사실은 보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 분들 때문에 갑니다. 사실 30년 전에 정말 무명의 지방대학이죠. 포스텍이 오늘날 갔을 때쯤은 정말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2012년 세계대학 28, 2016년 세계강소대학 4위 제일 좋은 통계만 갖다 놨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한국에서 제일 좋은 통계로 간 거 아니에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은 30년 전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그래서 이 지역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한 이 박태준 초대 이사장 또 그런 거에 동감을 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김옥윤 초대 총장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 얘기는 조금 하면 저는 뭐 학문적으로 크게 업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저 스스로는 뭔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박사하게 해가지고 진로교수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초교부자 다층 방막이라는 그런 그 일을 했어요. 1980년 당시만 해도 초교부자로 나로 방막을 다층 방막을 만드는 건 굉장히 프론티어 일이었고 그 중에서 저는 이 반도체하고 메탈의 섞임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박사를 잘 받고 이렇게 졸업을 했고 또 1989년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에서 내 분야를 하나 좀 개척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나노스피닉스라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나노자성체에서의 스핀 다이나믹스라는 그런 분야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개척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레코니션도 있고요. 제가 디지스트 총장으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윤정영 이사장님이 초대 때부터 이사장님이셨는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신이 평소 생각하던 것을 백지로 줄 테니까 혁신적인 대학을 백지에 소신껏 그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가봤더니 이 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느리끼리 하더라고요. 백지만은 아니었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지만 2011년 갈 때만 해도 그냥 건물 한 두 개 정도가 덩그러니 있고 완전히 허허벌판인 그런데 지금 20만 평 대지구에 한 8만 평의 초현대지 건물이 들어가 있고 제가 경영 원칙을 기존 대학과 차별화를 하자 국가를 선도하자 세계적인 수월성을 가지자 그런 경영 원칙을 가지고 교육 철학을 행복학 교육, 리더십 교육, 기업가 정신으로 세 가지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지금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크게 가져라. 사람은 자신의 꿈만큼 성공한다는 말이 3%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꿈이 있는 3%가 결국 성공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로 통계인데 1953년 예일대 졸업생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는 대학생 때 꿈이 있었던 그런 3%의 부의 합이 97%의 부의 합보다 크다.
또 그런 거 하버드 대학도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20년 후에 졸업생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학생 때 3%에 꿈이던 3%의 부의합이 97% 부의합에 10배 이상이 됐다.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세 번째는 케어, 배려의 정신을 키워라. 케어, 배려, 또 돌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케어가 필요하냐? 결국 케어라는 거는 리더의 친구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서 리더가 될 사람들이죠. 결국 구성원, 리더라는 건 구성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기본 태도가 케어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 존 헤네스 총장이 16년 총장을 하고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인상적인 게 뭐라고 했냐면, 총장의 역할은 교수와 학생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 돌보는 사람이다. 그런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총장이 자기 뭐 총장이라는 그런 폼을 재고 또 자기의 위치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총장 되고 보니까는 결국 남들이 연구 잘하고 남들이 교육사라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돈도 따오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는 거죠. 김동연 총장님도 그런 분이 난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또 교수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오신 거죠. 한국의 기업 문화도 어떻게 기업의 이미지를 바꿔줄까의 공통적인 단어가 배려예요. 결국 기업이 이 사회에 배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그 이미지가 바뀌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배려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하게 써야 될 사회적 자본, 캐피탈 S다.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 결국 선장은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거죠. 그래서 300명의 그런 희생을 가져왔고, 오른쪽은 2007년에 허드슨강에서 US 에어웨이가 불시착했을 때 스탠버그라는 기장이 민첩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승객 전원을 이렇게 구출한 그런 그 사례입니다. 두 개가 굉장히 대조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비니스 스쿨의 리더십, 유명한 리더십 코스가인데 그때 그 리더라는 건 뭐냐면 first in and last out. 책임의 장소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책임의 장소에 last in, first out. 이게 이제 바뀌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하고 선진국의 중산층 기준하고 상당히 달라요.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표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뭐 등등.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보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 곤란서도 약자를 돕고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선진국의 중산층이라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돌봄이 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은 볼까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소유, 월급이 500만원 이상, 2000cc 중형차 소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만 몇 평짜리 사라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걸림돌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이 케어가 사회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우리 의무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수혜했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969년까지 우리는 먼저 없이 살 수 없던 나라입니다. 약 우리 전체 예산 규모의 30%가 외국의 먼저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방사능 과속 이렇게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사실은 저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포스리티로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마 이제 과기부 미래부 관련한 이런 분들한테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 돈으로 우리만 사용해야 되지 남의 나라 쓰게 되느냐.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남의 나라에 빚을 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후진국 개도국의 학자들이 와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세계의 빈곤은 우리는 상당히 먹고 잘 먹고 잘 살지만 세계는 지금 20%가 하루에 1달러 미만이 절대 빈곤이고 북한은 우리보다 20분의 1에 그런 그 가난의 적들이 있는 것이죠. 과학자로서 이런 배려의 정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프레밍이죠. 알렉산더 프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동기가 1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세균 감염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항생물 주병병으로 계속 페니실린 관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 고통받은 사람에 대한 케어가 그 동기가 되는 거죠.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주로 빌 게이츠를 무시해서 계속 연구 개발에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화학출의 진작, 또 질병의 퇴치 이런 걸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세상을 돌보는 사회적 기업과 정신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기업과 정신, 암투렉 통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집어넣어야 될 게 사회적 기업과요. 소셜 암투렉 통신. 첫 번째는 기업가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돈 버는 걸로만 끝나면 그건 1차적인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돈 버는 것만 목적을 하라는 거지.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목적이 있어야 된다.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 그게 소셜 암프레프러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나갔죠. 암프레프러시 전공하는 사람만 나갔더니 자기네들이 저렇게 바뀐다는 게 소셜 암프레프러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라는 게 점점 민주화되면서 일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워낙 다양한 보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보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국가가 빚이 많다고요. 근데 정말 국가가 변화에 돈을 써야 될 때 잘 못 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업인들이 돈을 사회 변화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소셜 암프레프런십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자, 배려 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배려의 정신을 함양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이 조정 경기가 굉장히 비싼 경기예요. 왜 디지스트가 조그만 학교에서 비싼 조정 동아리를 지원하느냐. 교수가 와서 이 조정 동아리 지원하면 좋겠다고 해요. 근데 배 하나는 3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중국제가. 노르웨이제는 7천만 원이에요. 그리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결심한 이유가 국악코치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정이라는 거는 연습할 때는 가장 잘하는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시합에 들어가서는 가장 못하는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 저게 뭐예요? 배려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정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처음에 세 대를 사줬어요. 또 9천만 원 나갔죠? 그 낙동강에서 이제 뭐 좀 연습하더니 진우교수가 와서 학생들 안전한 생각해서 모터보트를 사야 되는데 얼마냐? 또 3천만 원. 그래서 돈이 계속 나가지만 저거는 그냥 휴가했다는 생각을 해요. 보니까 포항공대도 우리 김 총장이 오시고 나서 조정 시작하는데 언젠가 이제 저희하고 이제 한밤부터는 조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런 화학교실, 동아리 동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려의 정신을 풍량하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학부시절부터 이렇게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취약계층 학생들 또 노인복지원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가서 봉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저개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베트남 같은 데 가서 IT 봉사를 하고 갔다 오면 학생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다는 걸 깨닫고 또 자기 인생이 그냥 자기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도와준다는 그런 그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제 적정기술 개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진국 같은 데는 뭐 정수기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터블에 이런 그 정화장치 같은 거 개발하고 또 이런 이 세탁기 같은 거 못하니까 이런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똑똑한 학생들이 가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 인재,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3C 인재가 필요하다. 그건 행복합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크리에이티브지. 또 국가와 세계와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컨트리뷰션, 또 타인을 배려하고 나눔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그런 케어의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행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 나름대로 뭔가 또 이론을 만들어야지만 얘기의 결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만듭니다. 자, 크리에이티버티. 여러분의 크리에이티버티가 있으면 어떤 성취감이 있지, 그죠? 성취감이 있어. 그래서 그런 이 희열이 있단 말이죠. 행복이 있다. 근데 그 희열을 가만 보면 어떤 일시적인 희열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이거를 제가 표현하기를 델타 펑션 해피니스다. 델타 펑션 해피니스다. 자,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 여러분들 기여를 하기 시작하면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존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존경을 하고 싶다. 그럼 그게 이제 한국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온다.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finite sphere of functional happiness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여러분들이 남들을 케어하기 시작을 하면은 남들한테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죠. 감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참 행복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이론을 개발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참, 진짜 참 행복이고, 이거는 infinite sphere of functional happiness다. 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준비한 자리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울면서 시작했지만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면 행복의 DNA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포스텝 가족 여러분, 세이스를 잘 준비해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